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세요? 오늘은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D 현대 일렉트릭 어쨌든 추세 깨지지 않고 계속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모멘텀들을 저희가 더 집중해야 될까요? 우선 동탁 같은 경우는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한 그 전력기기의 확충이 계속되고 있고 이는 공급자 우위에 산업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동사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비중이 높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올해 기준 60% 이상이 미국 비중의 수주를 나타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그 올해와 내년 모두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진율이 ROE가 30% 가까이 육박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2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것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AI 반도체 사업, 특히 AI 산업을 통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글로벌 업체들도 그 빅테크 업체들도 데이터 센터의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함께 전력기기 역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동반해서 투자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의 미국향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장기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기존 국내와 미국의 생산법인 쪽에 캐파의 추가 증설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성장도 역시 기대된다라는 점, 또한 내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성장 모멘텀도 유효하다. 이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북미향 매출 계속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전력기기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가격 전략을 잡아봐야 되겠습니다. 7월에 어쨌든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그 뒤로 조금 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전 고점 돌파할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7월부터 이어졌던 시장의 조정과는 다르게 상단에서 잘 버텨주던 주가가 하지만 박스 상단은 뚫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3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급적인 요인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 조정받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구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우선 40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잘 살펴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신 목표가 40만 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